이렇게 나들이 갈 때 또 노래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신나게 가야 되거든요. 네. 올해 또 노래쟁이 있거든요. 수빈이? 노래쟁이? 네. 노래 한번 뽑아볼까요? 네. 좋아요. 한, 둘, 셋, 넷. 꽃을 찾는 벌라비는 향기를 쫓아 날아들고 좋다. 황금 같은 깨꼬리는 버들 사이로 왕래한다. 아이고. 미나다 일일이야 일일이야 미나다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벌라 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 어느새 자동차는 꼬불꼬불 산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단양뿐인데 단양을 많이 못 다녔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자꾸 보시라고. 어머머, 차 안에서도 보여. 어떻게 너무 좋다. 빨리 내려요 우리. 어머, 단양이 하늘에 다 들어와요. 어머머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어디 이런 곳이 다 있어? 맞아요. 뭐야? 단양이란데요. 와. 어머, 여기도 무서워. 하나 터지면 날아갈 것 같죠? 바람다리 건너서 저 안으로 미검정. 저 안으로! 와, 너무 좋다. 네. 야, 단양이 한눈에 네. 내려다보이는 양방산 거의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네. 저희 세 자매 어머님들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어머니 왜 온 것 같아요? 촬영하러. 차리? 촬영하러. 아, 그럼 이제 촬영하러. 네. 어이, 똑똑하시네. 아이고. 촬영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촬영하고 나서 또. 중창. 중창. 아이고, 나 힘들다. 뭐? 저거 못 타. 거기 나서. 어, 너 뜨거, 뜨거. 맞았어요. 정답. 정답입니다. 이게, 저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핸드라이트 오빠는? 핸드라이트 뭐야 뭐야 핸글라이트 핸드라이트 핸글라이트 그래 오빠는 핸글라이트 아가씨는 다 좀 어딥니까? 어머니 근데 걱정하지 마셔 우리를 안전하게 태워주실 분들이 계셔 그래 한 번씩 타봐 언제 타봐 맞아 맞아 죽으면 그만이야 맞아. 한번 이렇게 한번 타봐. 그죠? 그렇지. 그럼. 맞아, 맞아. 시카로니가 탄다는데. 와, 그러니. 와서. 와서. 어디 가서 이런 걸 타볼게. 맞아. 이거 한번 타는데도 10만 원씩이래. 노래도 있잖아.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타면 좀 뭐. 그래, 한번 보자. 뭐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좋다! 화이팅 한번 외치자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평균 연령 80 할머니들의 난생 처음 패러글라이딩 도전 아 잘할 수 있겠죠? 왜 늙은이 자꾸만 찍으려고 그래 늙은이 볼 거 있어요 젊은 사람들 오늘 출세했어. 혹시 마음에 드세요? 이런 거 처음 입어보니까요. 좋아요. 다 꼴렸어. 네. 아유 우리 할머니들 항공복도 잘 어울리시네요.
하늘에 가면 한계도 안 무서워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천천히 그냥 관광하듯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야, 높기는 엄청 높네요. 할머니들 괜찮으실까요? 기분 좋을 것 같아, 나는. 자, 어머니. 네. 이제 하늘 날아보실 거예요. 네. 빨리 하세요. 바람 좋은 때 가야 됩니다. 긍정 어머니! 화이팅! 화이팅! 어머니, 저만 보시고 그냥 네. 앞으로 살살 걸어만 가시면 돼요. 화이팅! 네. 자, 절 보셔야지 자꾸 다른 데 보시면 어때요? 저 잘생기지 않았나요? 잘생겼죠. 그래요. 자, 스탠바이 갑니다. 됐어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세요. 어머, 어머. 드디어 하늘을 나는 거예요? 이야, 날았습니다. 떨어졌어요. 다음은 마더미의 도전. 이야, 역시 용감하게 잘 타시네요. 자, 하나, 둘, 셋. 오, 뛰다. 안 된다, 못한다. 지레 겁부터 먹어 그렇지. 막상 시작하면 뭐든 못할 게 없습니다. 어때요? 우리 할머니도 기분 좋으시죠? 생각해보면 세월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세상 잘못 만나 힘들고 고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른도 넘고 여든도 넘어 어딜 가나 뒷방 노인네 취급받는 신세. 누군들 할 줄 모르고 놀 줄 몰라 방구들만 지키고 있을까요? 마음은 여전히 팔팔한 청춘이죠. 할머니들 파이팅입니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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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이제? 오빠 우리야 이제? 야 할머니들, 야 나 진짜 걱정된다 너. 어 무게 때문에. 근데. 어? 관리자님, 저 몸무게 100kg 넘는 괜찮아요? 제일 짧게 탈 거예요. 짧게 탈 거예요? 자, 자, 지금 저 이상 없는 거죠? 뚱뚱해도 문제 없는 거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워낙 급해가지고 몸무게 공개까지 해버렸네요.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국민뚱댕이 김보원입니다. 보원 씨, 네. 반가워요. 자, 여기 반장입니다. 반장, 반갑습니다. 자, 아저씨 한번 봐봐요. 네. 사진 아저씨 한번 보라고. 네. 어,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화이팅. 자, 네. 준비! 네.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우와, 보원이 떴어! 야! 아니 밑으로 쑥 가라면 딱 올라 안 해 그래도 아니 지금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워낙 무거워갖고 보너! 보너! 삼남매도 삼촌사 할머니도 오늘 모두 단양의 푸른 하늘을 제대로 즐겼습니다. 패러글라이딩으로 하늘 날았는데 어떠세요?
좋았어요. 이제 세상 날아가는 거 같고 좋았어요. 네, 어머니 최고였습니다. 최고. 최고. 멋진 얘기였습니다. 와, 진짜 와, 세상도 못한 느낌인데. 세자매 어머님도 어떠셨어요? 아이, 우리도 재밌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하늘로 날리니까 그렇게 날리는 기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하늘로 날리니까 세상에 없어. 부러운 게 없어. 와, 우리가 큰일인데. 백문장자야, 백문장자. 어머님이, 큰 언니가 딱 내리자마자 말씀하신 게, 풀면서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리셨어? 그리셨어? 아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나이에 그거 탄다는 건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그냥 뭐 가자 해서 따로 안 가 보이지. 우리 이렇게 셋이 갔다 왔으니까 네. 더 정있게 살아있지. 같이 하늘, 같이 하늘 나로. 네. 네? 아니, 원래 다들 많이. 아유, 우리 세 자매 언니들하고 네. 오빠하고 저 좋은 추억을 남겼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다 같이 한번 네. 힘차게 고향 생각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고향 생각!